기록으로 보는 챔스 오늘 다룰 경기는 지난 2019-20 시즌 챔스 16강전의 리매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리버풀, 시메오네와 클롭 감독의 통산 세 번째 맞대결 경기입니다. 2019-20 챔스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참가했지만 16강에서 시메오네 감독에게 발목을 잡혔던 클롭 감독은 이번 조별리그 경기를 통해 복수를 꿈꿨습니다. 리버풀은 경기 시작 13분 만에 살라와 케이타의 득점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챔스에서 가장 빠른 이 실점입니다. 그러나 전반이 끝나기 전 그리즈만의 멀티골로 동점이 되었고 후반 33분에는 살라가 PK를 성공시키며 리버풀이 3-2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선제골의 주인공 살라는 이 득점으로 리버풀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클럽 역사상 처음인 9경기 연속골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살라의 선제골을 도운 로버트스는 2018년 9월 이후 챔스에서 30경기 만에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살라는 리버풀 합류 20번의 PK 시도 중 18개를 성공하며 90%의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일한 득점자인 그리즈만은 후반 7분 세컨드볼을 따내기 위해 발을 높게 든 것이 피로미노의 얼굴로 갔고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리즈만은 챔스에서 두 골 이상 득점 후 퇴장당한 역사상 첫 선수가 됐습니다. 아틀레티코는 후반 37분 PK를 얻었지만 VAR 끝에 취소되었고 시메오네 감독은 손뼉을 치며 애써 괜찮은 표정을 보였지만 경기가 끝나고 악수를 하러 온 클럽 감독을 무시하고 경기장을 나갔습니다. 챔스에서 두 팀은 통산 4번의 맞대결을 가졌고 2무 2패로 1승도 없던 리버풀은 이날 드디어 악연을 끊고 3경기 3승으로 B조 1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두 팀의 다음 맞대결은 11월 4일 안필드에서 열리는 챔스 조별리그 4차전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과연 어떤 흥미로운 경기와 기록이 나올까요? 오늘 기록으로 보는 챔스는 여기까지입니다.